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2023년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 메스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34개 직종에 34명의 대표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1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하며 대회 7연패와 8번째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시상식에서는 훈장 38점을 포함해 총 100점의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금운동 메달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20년간 기능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 작가 23명의 작품을 소개하는 인생프리즘 특별전을 개관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삶의 굴절은 또 다른 발견이란 주제로 발달장애를 가진 작가들의 예술적 재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누구보다 독창적인 시각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 총 50점과 작품을 모션 그래픽 등 입체적으로 구현한 미디어아트 영상 전시, 빛의 굴절과 스펙트럼 현상을 실험하는 공간, 체험 참여 등의 이벤트도 준비됐습니다. 이번 인생 프리즘 전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웰페어 뉴스로는 서울시립 뇌성마비복지관이 뇌성마비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장 미니버스 제막식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복지관 참여자의 2대 이상 보조기기를 이동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8년에 취득한 대형 특장버스를 사용해야 했는데요. 복지관은 올해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으로 미니 특장버스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버스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고 최대 휠체어 이용자 4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데요. 복지관은 특장 미니버스를 활용해 참여자의 개별 서비스, 지역사회 이동 지원 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비상하는 올해를 응원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생각이 아닌 실천으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나눔 실천에 힘써온 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벌써 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대상 시상식인데요. 일상 속에서 나누고 배려하며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선 이들이 함께한 시간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두를 위한 가슴 따뜻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복지TV와 곰돌이 복지재단, 장애인신문은 복지TV 공개 스튜디오에서 제8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대상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대상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봉사 정신과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헌신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배려 정신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나눔 등의 앞장선 이들을 발굴해 사회에 널리 알리는 자리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복지TV 최규옥 회장을 비롯해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수성 전 국무총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영희 이사장 등 장애계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네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 복지대상에서는 국회의장 공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등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수상자 34명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복지TV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연 씨가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복지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수료식을 할 때 우수 교육생 5명 내에 들어서 지난달 희망복지TV 방송과 계약을 하고 6개월 동안 시민기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 것처럼
저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인구수가 적은 이유 또한 장애란 행운 또는 복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모두 좋은 상 수상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날 영광의 수상자들은 한 목소리로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그 진료하고 건강을 위해서 누가 재활병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장애인들이 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우리 복지TV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그런 활동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상식이 나눔 문화 정착의 새로운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는 뜻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지켜주고 더욱 아름다운 번영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하고 마음이 어리는 이런 마음으로 빌고 또 굳게 믿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든든하게 버텨먹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의 영웅들과 함께한 제8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대상. 앞으로도 복지TV는 공익적 역할을 다하는 장애인 복지 전문 채널이자 취약계층 복지 발전에 앞장서는 선봉장으로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제8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대상 이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누고 배려하는 가치를 실천한 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이 입을 모아 전한 이야기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수상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네, 먼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우리 복지TV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그런 활동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그 귀한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해드리려고 해도 어느 한 구석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그 진료하고 건강을 위해서 누가 재활병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장애인들이 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항상 곁에 있는 친구로서 또 저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에서 노력하고 그 돌보는 복지 정책 그리고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장애인 합창단 열심히 좀 활성화시켜서 장애인들이 더 보람을 느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5년 이상 수원시 장애인 합창단을 후원을 뭐 작게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보람을 많이 느꼈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장애인 합창단뿐만이 아니고 사회 주변에 그 어려운 분들, 특히 이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미소 하나마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천 대 지원합니다. 지난해 2만 500여 대를 지원한 것보다 약 1만 2천 대 늘린 것입니다.
지난해 방통위는 TV 보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체 시각 청각장애인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VOD도 폐쇄 자막과 화면 해설, 한국 수어를 포함한 장애인 방송으로 제작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상파의 종합 편성 채널도 장애인 방송 콘텐츠를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도록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장애인의 기본 학습권 보장을 위해 EBS 교육방송물을 폐쇄 자막과 화면 해설로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영유아기, 학령기, 중노년기를 구분한 맞춤형 콘텐츠 48편을 제작했습니다. 콘텐츠 영상은 EBS 장애인 서비스 누리집과 다모아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점자도서관이 시각장애가 있는 유초등생을 위한 점자 교구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점자 교구는 총 3가지로 묵자, 점자 혼용 촉각 낱말 카드와 촉각 점자 일람표 2종, 촉각 스티커입니다. 촉각 낱말 카드는 정자, 약자 낱말 각각 30가지로 총 60가지로 구성된 카드입니다. 카드 앞면에는 묵자가 촉각화됐고 UV 점자와 촉각 그림이 있어 비장애인 부모가 시각장애가 있는 유초등생과 점자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촉각 점자 일람표는 이전에 제작된 일람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모두 UV 점자로 제작해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촉각 스티커는 일상 속에서 쓰는 용품의 단어로 구성된 스티커와 약자, 약어와 숫자, 알파벳 점자를 UV 점자로 제작해 점자 일람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해 공모한 점자 교육 기반 조성 사업에 따른 것으로 제작된 교구는 전국의 점자 도서관과 맹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규모가 1조 9,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출 규모를 공개한 기업 총 매출 대비 0.1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2023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100대 기업은 381개, 35대 공기업은 117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대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분야가 149개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과 환경보호 분야가 각 47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35대 공기업도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온라인과 전화로 승차권 예매를 진행합니다. 승차권 예매 대상은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와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명절 승차권 예매를 배려해 1월 8일과 9일 이틀간 별도로 예매를 진행하며 10일과 11일은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예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할당 좌석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산악회. 이곳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산행을 떠날 때마다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번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써달라며 쌀 500kg을 기부했습니다.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산악회 회원들이 쌀 500kg을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 회원들을 위해 후원했습니다. 2012년 발족된 이 산악회는 현재 23명의 회원으로 정기 산행을 하며 공원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해 국립공원 쓰레기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국립공원 시민보호단으로 활동하며 매 분기별로 환경 정화 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쌀에 한 톨 한 톨이 모여 500kg가 만들어졌는데 이로 인해 우리 장애인 분들이
더 활력소가 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화이팅! 자연을 아끼며 모은 작은 나눔, 쌀 한 톨이 장애인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따뜻하게 전해질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청소년기를 떠올려 보면 하늘 위 수많은 별들처럼 참 많은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양주시에서 청소년들의 다채로운 활동과 그 꿈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양주시 청소년 육성의 다목적실에서는 한국 청소년 육성의 양주시 지부 주최 청소년 후원의 밤이 개최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알차게 학생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부는 2023년의 성과 보고를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꿈을 펼칠 공간의 필요를 참석한 시민과 관계자에게 전했습니다. 청소년 육성회에서 좋은 그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상담도 하고 또 뭐 의논도 하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바르게 양주의 진정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그 양주의 참일꾼으로 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활발하게 활동한 청소년, 꿈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장학금 전달로 더 큰 꿈을 응원했습니다. 청소년 육성회를 알고 난 후로 친구들하고 와서 자주 연습을 하다 보니까 같이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팀워크도 좀 생긴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자주 활동하고 친구들과 함께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된 청소년, 시민, 시 관계자들과의 편안한 만남, 그 중심은 양주시의 미래를 만들어갈 청소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꾸미는 연극 무대, 그리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원코리아 페스티벌에 정운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7일 저녁 의정부 예술공간 휴서사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 원코리아 페스티벌 앤 토크쇼가 진행되었습니다. 쇼는 간단한 두 개의 연극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소재였습니다. 기억은 개인에게도 한 나라에게도 역사를 의미했습니다. 쇼가 끝난 후에 토크쇼. 주제는 원코리아와 예술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에게 원코리아, 통일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가 화두였습니다. 그들에게 통일은 체감되지 않는 상상의 주제와 같았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의 예술가로서의 역할과 삶을 대하는 마음의 변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이야기하며 그 행복함을 관객과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무대, 의정부 청년 예술인들의 꿈을 펼쳐갈 무대가 관객에게도 예술가에게도 힘이 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운선입니다. 전라남도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1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150억 원, 서포터즈 100만 명 달성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인데요. 김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전남 지역은 22개 시군과 도청을 합해 120억 원이 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으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전남도는 목포 신안 비치호텔에서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43만 명 돌파와 고향사랑 기부금 120억 돌파를 함께 기념하는 전남 한마음 고향사랑 응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시상이 있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새해 목표로는 고향사랑 기부금 150억 원, 서포터즈 100만 명 달성을 다짐하며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전남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준 22개 시군과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차인 2024년에는 각 지자체에서 기부금 모금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남도는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힘쓸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지역 곳곳마다 자리했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1441일 만에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지난해 말 일을 끝으로 1441일간의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안에 따른 조치로 PCR 검사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의료기관 진단검사 지원 대상자는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지키기, 올바른 손 씻기, 예방접종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부산광역시청에서 제14회 함께하는 희망 나눔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지역의 이웃들을 초청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에 앞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황병현 기자입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14회 함께하는 희망 나눔 운동이 지난 27일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사회복지회가 주최하는 본 행사는 2023 따뜻한 겨울나기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약 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축하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지면서 행사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각종 시상식과 함께 경품 추첨, 김치 나눔 등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나갑니다. 본 행사를 통해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온정을 나누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지역사회 복지 실현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 새해 시작에서 기획재정부가 달라지는 제도 등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이달부터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합니다. 또 2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 또한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반갑지만 이왕이면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긍정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